자, 페이지 244페이지 21번입니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1번 보시면 부동산에 관해 부수된 동산을 분리하면 그 동산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그러면 이제 부합되는 거잖아요. 타인이 권한에 의하여 동산을 부속시킨 경우라도 그 동산은 부동산 소유자에 귀속한다. X가 되겠죠. 이유는 뭔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죠? 이유는 뭐죠? 부동산과 동산이 결합이 돼서, 분리할 수 없다면 그때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이 되고요. 원칙적으로 권은 따지지 않고요. 또 경제적 가치 유무도 따지지 않기 때문에 1번이 답이고 1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2번,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자가 점유 계정 방법으로 양도담보권 설정 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의 점유를 취득한 후 양도담보 설정자가 자기 소유의 집합물을 이루는 물건을 반입한 경우까지 끊어볼게요. 일단 집합물에 대해서는 양도담보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 요 지문에 나온 것처럼 그 양도담보가 설정된 후에 그 집합물 중 일부가 반출되거나 또는 새로 반입이 되더라도 현재 그 집합물 위에 계속해서 양도담보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나중에 반입된 물건에는 양도담보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농지는 토지에 부합하지 않죠. 따라서 권원이 없더라도 경작자 소유가 되고, 농산물은. 그 다음에 또 명의인 방법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경작자 소유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다면 그 경작한 입도는 서 있는 벼라는 뜻입니다. 벼가 성숙한 경우에도 경작자는 그 입도의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주물이 처분되면 종물이 쫓아간다라고 민법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임의 규정입니다.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4번. 종물은 주문의 처분에 따름으로 당사자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겠죠. 5번입니다. 자, 만약에 수목과 같은 지상물에 대해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를 했다면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거래하는 거 가능하고요. 또 등기된 수목에는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5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 보전 등기가 맞춰진 임목은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될 수 있으나 저당권의 객체는 될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1번이고 1번이 답입니다. 22번이죠. 조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4번을 보시면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의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주면서 주택관리사 시험을 보면 갚으라라고 했다면 시험을 보든 안 보든 갚아야 되는 거다. 따라서 그것은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네요. 23번입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죠. 일단 제척기간과 소멸시 가장 주된 차이점은 제척기간에는 정지 중단 제도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그 권리는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정지 중단 제도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1번.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에는 다 같이 중단이 인정된다는 질문은 X고 답이 되는 거죠. 24번입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거죠. 5번 보시면 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을 미성년자가 단독을 했어요. 물론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가 있으니까 이 승인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할 테니까 미성년자가 단독을 한 경우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이것을 취소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25번입니다. 을은 갑의 X 토지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데
병이 무단으로 X토지에 건축 폐자재를 적시하여 을의 토지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갑이 소유자죠? 소유자인데 을과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따라서 을은 토지에 대해서 임차인으로서 뭐가 있는 거죠? 임차권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병이 무단으로 건축 폐자재를 적재했다 방해 행위를 하고 있네요. 자,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물권소청구권은 물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죠. 자, 임차권자는 임차권을 이유로 병에게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 왜요? 원칙적으로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을은 임차권을 이유로는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으니까 그냥 눈 뜨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이때 을은 갑의 소유권을 뭐에서 대위 행사해서 병에게 방해 배제를 청구해야 되겠죠. 따라서 4번 보시면 갑은 병에 대하여 아, 그다음에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논점이 있죠. 자, 갑은 간접점이죠. 그 을은 뭐죠? 직접점이자입니다. 따라서 을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병의 침탈 행위에 대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을은 본권은 임차권이 있고 점유권도 함께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을은 자신의 임차권을 가지고는 직접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점유권을 이유로는 방해 배제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물론 갑은 간접점유자로서 점유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으니까 점유권을 이유로 방해 배제 청구할 수도 있고 소유권을 이유로도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가 있겠죠. 자, 4번 보시면 갑은 병에 대하여 점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X죠. 으로 점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이 있으니까. 26번입니다.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자, 이중으로 보존 등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부동산의 등기부가 두개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에 대해서 파는 원칙적으로 선보존 등기가 유효하고 후보존 등기는 무효라는 입장이죠. 조심할 것은 이 무효인 후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도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따라서 한번 보시면 먼저 된 유효한 소유권 보존 등기로 인해 뒤에 된 이중 보존 등기가 무효인 경우 그렇게 되는 거죠. 뒤에 된 등기를 근거로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27번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제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일단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는데 그 과실은 부동산의 사용이익도 포함이 되므로 1번은 X가 되겠죠. 2번, 유치권자에게는 과실수취권이 인정되긴 합니다. 다만, 과실을 수취하게 되면 수취한 과실로 변제 충당하게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유치권자에게 수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을 채권액을 감액하게 되는 것이니까, 2번,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수익 목적의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3번,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 점유자가 책임을 지려면 선의이고 자주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의지만 타주점이라면 선의지만 소유의 의사가 없다면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므로 3번은 X가 되는 거죠. 5번 보시면 점유물의 소유자가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점유자는 필요비익비를 누구한테요? 현재의 소유자에게 물건을 돌려받는 회복된 현재의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해야 되므로 5번도 X가 됩니다. 답은 뭐죠? 4번이죠. 자,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는 점유자는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죠. 28번입니다. 부동산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5번이 이제 쟁점이고 최근에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출제 가능성이 많은데 자, 이런 문제죠. 자, 등기는 갑이하고 있고 점유는 을이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되고 점유자 을에게 요건을 충족했다면 을은 갑에게 취득세가 완성됐음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요 취득세에 대해서 소멸시효 외의 중단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20년이 완성되기 전에 갑이 을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했다면 소멸시효가 뭐가 되냐면 중단이 되고요. 중단이 되면 또다시 몇 년이 되는 거죠? 20년이 돼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취득시의 중단 사유는 소유권의 행사입니다. 따라서 5번처럼 요 갑의 소유권을 누군가가 압류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최근 판례죠. 따라서 5번 압류는 점유 취득시효 중단 사유다 X가 되고요.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9번입니다. 공유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죠. 자, 이것도 이제 시험에 또 최근에 변경된 판례고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판례죠. 자, 예를 들어서 갑과 을갑이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고 지분이 각 3분의 1인데 갑이 혼자서 요 목적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을 때 을이 단독으로 갑에게 전부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과거 판례는 할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변경된 판례에 따른다면 과반수 미달의 지분권자, 소수 지분권자인 을은 갑에게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례를 변경하게 됐거든요. 다시 말하면 공유자 중 1인이 전부 사용 수익하게 되는 경우, 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 미달의 소수 지분권자는 그 점유자인 공유자 1인에 대해서 자신의 지분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답은 뭐죠? 2번이죠. 소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전부를 협의 없이 점유하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에게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X고 최근에 변경된 판례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30번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거죠. 일단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네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기역. 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게 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게 되지만 그 기타 사유에서 환지 처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니은번, 이것도 외워두시면 되는데 건물과 토지, 건물과 대지가 함께 매매된 경우에는 형식상 토지의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디귿번. 자,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예외가 있긴 한데 예외는 안 납니다.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1번. 자, 원인행위 실유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이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네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답은 5번입니다.
31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거죠. 자, 일단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는 채권,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 목적물을 수리하거나 개량한 필요비 유익비나 그 목적물을 신축한 공사대금 채권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보증금이다 권리금은 임대차라는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고요. 또 매매대금은 매매라는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입장이죠. 그러면 2번 지문처럼 임대인이 건물 시설을 하지 않아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발생한 손해예요. 그러면 임대차라는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니까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니까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으므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고 2번이 답인 거죠. 32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저당권은 부종성, 수반성이 있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은 종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부종성. 3번. 담보 물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면, 이건 맞아요. 그죠? 그렇지만,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여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33번입니다.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3번 보시면 계약이 의사의 불화치로 성립하지 않았어요. 또 아니면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승낙을 거부해서, 부당하게 승낙을 거부해서, 계약체결을 거부해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있을지언정,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인 경우에만 문제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3번 보시면,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을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민법 제535조, 즉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유추 적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판례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인 경우에만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4번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문제를 풀면 참 무슨 말인지 어려워요. 이 정도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정도는 메모하시기 바라고. 요 갑을 우리가 뭐라 그러지? 이 정도 메모하시면 되고 이제 제가 설명드리면 갑을 우리가 뭐죠? 요약자라고 하고 을을 우리가 낙약자라고 하고 병을 수익자 또는 제3자라고 하죠. 자,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 이 관계를 우리가 기본 관계라고 하고요. 기본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안 해줘서 을이 갑에게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누구에게도 병에게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3번. 낙약자는 을이죠.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고, 이 정도 그리고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35번입니다. 매매 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해제권에 있어서, 해제권, 해지권에 있어서 불가분성 문제인데, 해제권, 해지권 행사는 전원에서 전원으로 행사하고요.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 해지권이 소멸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더 이상 해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번 보시면 매수인이 수인인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 중 1인이 해제권을 포기했어요. 그러면 한 사람에게 해제권이 소멸됐죠. 그러면 다른 사람도 더 이상 해제할 수가 없으므로 다른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36번입니다. 다음 중 매도인의 담보 책임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건데. 자,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권리의 하자에 대한 것과 목적물의 하자인 경우로 나눠지고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서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매매 목적물이 종류물이라면 완전물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매매에서는 보수 청구권, 수리 청구권은 없습니다. 이 하자 보수 청구권은 매매에서는 없고요. 도급에서만 인정되는 권리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것도 기억 안 해두시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답은 뭐죠? 3번. 하자 보수 청구권은 매매에는 없고 뭐에만요? 도급에만 있는 권리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7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에게 임대하였고, 을은 갑의 동의 없이 X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죠. 자, 임차권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임차권 양도에 대해서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임차권의 양도 전대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점이죠. 왜요? 유효여야 뭐가 생기는 거죠? 책임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양도 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하니까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들 책임을 부담하고요.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동의 없는 양도 전대 자체는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2번. 갑과 병 사이의 임차권 양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X. 유효합니다. 38번입니다. 하자 보수 챙겨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하자 담보 책임에서 우리가 도급의 경우에는 뭐가 인정됩니까? 보수 청구권이 인정이 되죠. 그죠? 근데 4번이 답인데, 제척 기간인데, 도급 계약에 있어서 하자 보수 청구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이 아니라 1년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고요. 따라서 1년이라는 것도 기억하고, 1년의 기산점은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이라는 것도 함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9번입니다. 불법 행위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생명 침해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돌아가신 유가족들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조심할 것은 뭐냐면 그분이 돌아가심으로써 그 유가족들에게 어떤 경제적 손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따지지 않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5번 보시면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하나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40번이죠.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네요, 여러분들. 그죠?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첩계약을 했어. 네가 나의 첩이 돼준다면 강남에 있는 10억짜리 아파트를 너에게 주겠다 해가지고 첩계약을 하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물론 첩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갑이 나중에 을에게 야,
너와 나와의 계약은 무효니까 이거 돌려줘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 없다. 왜요? 갑이 을에게 한 것은 뭐가 되는 거죠?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갑은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10억짜리 아파트의 소유권은 누구 것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불법 원인급여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그 민법 규정의 반사적 효과로서 상대방에게, 을에게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 소유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을에게 확정적으로 소유권이 귀속됐기 때문에. 따라서 5번 보시면 불법 원인급여임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부정되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을 근거로 그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모든 강의 마치게 됐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합격하기를 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